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릴 것은 미세먼지 제거. 틸란드시아 중에서 수염 틸란드시아가 미세먼지 제거하는 데에 가장 높았다는 우리 농촌진흥에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게 수염 틸란드시아가 미세먼지 제거하는 데 제일 높다. 그래서 이것을 스프레이로 뿌려준다든가 물에다 담궜다가 적셨다가 걸어놓는다든가 해서 이 틸란드시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물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이비입니다. 이거는 백아이비. 아이비, 뭐 하트아이비도 있고 백아이비도 있고 아이비 종류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있는데, 식물 중에서는 2006년도에 진흥청에서 10가지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실험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미세먼지 제거하는 효율이 아이비가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아이비가 미세먼지 제거하는데 가장 우수했다. 그리고 네프로네피스, 스킨답서스, 넉졸구슬이, 넉졸구사리, 그러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다음에 이제 넉졸구사리, 후마타가 넉졸구사리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분갈이 모습 제가 또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는 항상 위에 입에 위에로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이렇게 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물시트로 뭐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입 둔면 기공이 열림으로 인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미세먼지가 밑으로 내려가고 뿌리로 내려가서 이제 발효돼서 거름으로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진흥청에서 그러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시간 백아이비를 조그마한 데다가도 심어보고 큰 데다가도 빨리 여러분 앞에 배수구 없는 화분에다가 하면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아무 데다 놔서 물 줘도 물이 안 새니까 굉장히 좋다. 영양분도 안 새고 물도 안 새고. 그래서 다양한 용기들을 재활용해도 되고, 이것은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티스위를 먼저 절반 정도 넣고 싹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이 아이비를 해서 조금 약간 오므려주세요.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이따가 조금 많으면은 수율이 조금 많구만요. 많으면 이따가 쏙 집어 넣어버려요. 쏙 집어 넣어서 이 가장자리로 빈 니티소일로 채워줍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가장자리로 채워주시고, 일단 하나 딱 끝냈습니다. 하나 끝났고 또 하나 심어볼게요. 이 소일을 한 절반 정도 조금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절반 정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것을 조금 오므려주세요.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빈자리에다가 소일을 채워주시고 눌러주시고 물을 주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것은 이렇게 심으면 되고요. 큰 데다가 이번 준비했습니다. 마거진 데에다가 이것은 좀 얼마 안 되면 커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잖아요. 큰 것은 오래 가잖아요. 소일도 많이 들어가지만 오랫동안 작은 화분에 할수록 분갈이는 시기가 좀 빨라지고, 큰 화분에 할수록 분갈이는 시기가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소일로 심으면 언제 또 분갈이를 합니까? 그런 질문들 하는데, 식물 크는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좀 큰 듯한 데다가 이 정도 해서 제가 한 세 개 정도 한번 여기다가 심어봐서 다음에 또 뿌리가 확 뻗으면은 여러분 앞에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잘 크고 있다는 거. 3개 백아이비를 3개 해서 이 빈자리에다가 소일을 넣어주시고, 하나짜리도 심어보고 화분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2개를 심을 것인가 3개를 심을 것인가. 저는 여기다가 지금 3개를 심고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어서 되도록이면은 미세먼지 제거하려면은 화분 키우면서 위에다가
마사토나 돌을 안 넣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안 넣는 것이 미세먼지도 빨아들이고 좋다고.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진흥청 자료에 의하면은 미세먼지 저결량 위에다가 마사토나 돌을 안 넣는 것이, 흙을 위에다 놓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안 넣으면 물 줄 때 좀 안 좋잖아요. 폐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러한 조그마한 것들을 줄 때는 폐이지는 않아요. 이 물조류를 줄 때는 굉장히 유익해요. 안 폐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얹었기 때문에 물이 안 샌다는 거에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니치솔 가서 써본 분들이 물이 안 새니까 좋대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1리터 정도 물을 줘보고, 여기도 작은 거에다도 물을 좀, 아이비에 물이 좀, 화분에 뿌리 좀 적셔 있었어요. 물이 적셔 있구만요. 그래서 이거는 주고, 이놈도 이놈을 일단 하나를 다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대가이비 미세먼지 식물 중에서 탁월하다는, 공기정화도 좋고 미세먼지도 좋고, 이 시간 아이비 잠깐 설명하고 분갈이 하는 모습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올 한해도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30, 31, 이틀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지만은 2021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각자 생각과 계획, 여러분들 잘 올 한해 정리하시고 내년도도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온 세계 국민이 제일 큰 소망이 있을 거예요. 제일 큰 것이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안정되고 잘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